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소음순 수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좀 보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음순 수술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음순 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요, 변연절개법이라고 해서 소음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쪽 부분들 검게 뭐 착색이 되어 있거나 많이 두껍거나 대음순 밖으로 삐져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절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분의 부분, 내가 생각하는 예쁜 모양보다 이제 벗어나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잘라낸 쪽을 이제 꿰매주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메스를 쓰든지 아니면 레이저를 쓰든지 제가 사용하는 베살리우스를 사용하든지 간에 커팅 툴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모양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베살리우스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라든지 출혈이 생길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라든지 회복 기간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는 있는데요. 결국에 한 3개월, 6개월이 지나서 남아있는 모양은 수술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술 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연절개법을 활용을 할 때는 좋은 점은요, 양쪽 길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바깥쪽 부분이 두껍거나 색이 검어서 불만이시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려나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수술 방식도 간편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수술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봉합을 하는 방식들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안쪽으로 숨겨 놓는 봉합을 했을 때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요. 절개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잘라내서 상처를 봉합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소음순 끝부분에 상처가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표시 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절개를 하고 봉합을 하게 되면 요즘은 봉합을 단순 봉합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봉합을 하진 않거든요. 연속 봉합을 하면서 거의 매몰을 시켜서 보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실밥 자국이 남거나 이렇지는 않은데요. 절개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절개선 따라서 가느다란 선 같은 거 남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바깥쪽에 이제 신경이라든지 작은 신경들이겠죠. 주요 신경은 더 안쪽에 있고 깊은 곳에 있고 다른 부위들에 있기 때문에 주요 신경이 잘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피부 뭐 하나하나 이렇게 피부 만지면 표면에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 있죠. 이런 것까지 관장하는 작은 신경들은 잘려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혈관 같은 경우, 혈관도 이까지 이제 분포를 하는 것들이 잘려나가고 그 부분을 이제 지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류가 적게 가게 되고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 감각 저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다 회복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양측을 다 하지 않고 한 측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측을 했을 때 반대쪽에 비해서 여기 느껴지는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감각이 회복되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음순 수술에 대해서 감각 저하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수술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감각이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보존된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흉터가 이제 바깥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내가 만졌을 때 느낌 같은 거는 다르실 수 있어요. 제왕절개를 하셨다든지 다른 수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처가 생겨 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위아래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제왕절개 저도 했잖아요. 그죠? 상처가 이렇게 가로로 생겨 있으면 위아래의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이 돼서
그래서 다른 부분이랑 비슷한 정도의 감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흉터가 생기는 그 절개 부위, 그 라인은 만져보면 다른 부분보다는 감각이 월등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를 하신다면 소음술 수술을 변연절개법으로 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감각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성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은 없다. 절대로 아무 부분도 건드리거나 자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음순이라는 게 성감의 뭐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음액이 살아있으면 음액으로 주요 이제 성감들은 느끼는 거거든요. 소음순은 약간 보조적인 부분이죠. 관계를 할 때 좀 부풀어 올라서 음액 쪽으로 좀 감각을 전달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그 부풀어 오르면서 조금 더 감각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끝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분비물을 분비하는 부분들은 다 그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르지 않는 이상은 분비물을 분비하는 그런 기능에도 저하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능들은 잘 유지가 되고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끝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을 안 하신 상태보다는 감각이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감각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저는 감각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을 권유를 드려요. 변연절개법은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감각 보존하는 방법은 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이 끝을 그냥 잘라내는 게 아니고 안쪽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서 당겨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내 원래의 자연스러운 이런 끝부분을 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이 착색이 심한 분들 꼭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끝부분이 모양이 괜찮고 좀 넓적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살짝 보존하면서 안쪽의 조직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감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흉터가 밖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흉터 조직은 다 안쪽으로 숨게 되거든요. 그래서 흉터도 남지 않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그런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감각 같은 거, 혈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하고 싶다. 감각 저하가 내가 수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감각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수술 방법을 권유를 드리게 돼요. 이 방법의 장점은 그런 감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거, 신경이 잘려나가는 신경이 없어요. 그리고 혈관도 자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이 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 원래 끝부분을 가진 채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뭐겠어요? 끝부분이 만약에 어둡거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수술 방법이 맞지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변연절개 그런 단순하게 잘라내고 꿰매고 이런 방식보다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해야 되는 디테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회복을 할 때도 좀 저는 그냥 단순 절개 하신 분들은 한 2, 3일 정도 지나서는 정상생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출근하고 학교 가고 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수술을 했는 경우에는 최대한 움직임을 좀 제한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 변연 절개보다는 좀 상처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혈종이 생긴다든지 그런 출혈이나 감각적인 문제가 뭐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그런데 비해서 초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변연 절개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완전하게 똑같게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양측 차이가 만 2mm, 3mm 이렇게 난다든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변연절개법 비해서는 양측 대칭이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감각적인 부분들, 자연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높은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회복 과정이 조금 더 아프다
문제라든지 상처가 문제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있고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는 최대한 움직임을 제한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 오시면서 제가 이제 경과를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때 실밥 제거 같은 거 하시게 되고요. 실밥은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대부분의 실밥은 제거를 하게 되고요. 녹는 실밥은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하던 변연절개 수술법에 대해서 흉터 문제라든지 그런 감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망설임이 있으셨다면 이런 감각 보전 소음순 수술 방법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면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술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상담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거가 어떤 방법인지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